강과 호수, 바다의 나라 방글라데시.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그 땅에 100만불짜리 미소를 지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추억 속 풍경들이 살아 움직이는 곳. 길 위의 우연한 만남은 소중한 인연이 되기 마련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다카. 시리아 다마스쿠스 다음으로 혼돈으로 가득한 이곳에서도 정감 넘치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운 누이의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이곳.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로 향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외국인들은 영화배우 같은 대접을 받을 거야. 방콕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일본 친구 준세이. 나의 다음 여행지가 방글라데시라고 하니 그는 장난기 어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했지. 과거 방글라데시를 다녀온 녀석의 경험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위에는 항상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때로는 사인까지 요청하는 무리도 있기에 마치 자신이 영화배우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해. 그때는 말도 안 된다며 농담으로 취부해버렸고 몇 주 뒤 그가 해준 말들은 잊은 채 늦은 밤 다카에 도착한 미노스. 하지만 날이 밝고 아무 생각 없이 시내를 걷다 보니 그가 해준 모든 말들은 사실이었음을 알게 된 거야. 인력거를 타고 스쳐 지나치면 안녕 안녕 하며 손을 흔들거나 거리를 걷다 보면 갑자기 악수를 청하고 차를 마시고 있으면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순수하고 밝은 표정의 방글라데시 사람들. 준세이가 말했던 영화배우와도 같은 기분이 바로 이거구나. 하지만 일반적인 하이틴 스타들의 경우와는 달리 악수를 청하거나 몰려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염이 덥수룩한 전형적인 방글라데시 남자들이라는 현실. 특히나 커다란 DSLR 카메라와 짐벌을 들고 가는 나의 행색은 길가에서 한가로이 놀던 아이들의 표적이 되어버려서 일제히 벵고로로 뭐라 외치며 내 뒤를 따라왔으며 모퉁이를 하나 돌 때마다 아이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어. 은근히 이곳 방글라데시 여성과의 조우를 기대한 나에게 이런 영화배우와도 같은 대접은 점차 피로감을 가중시켰지. 하지만 이렇게 꺼져가던 현지 여성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핫산을 통해 다시금 타오를 수 있었어. 이름 핫산 마히르, 나이 34세, 직업 다카시내 택시운전사 및 구두수선공. 우연히 식당에서 혼밥을 하는 나를 발견한 그는 나에게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다음날 시내 가이드를 자청한 것이지. 전세계 어느 곳이나 남자들만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주제인 여자. 반월공단에서 2년간 체류했다는 그는 한국 여자 넘버원을 연신 외치며 내가 먼저 이야기 꺼낸 것도 아닌데 그는 야릇한 미소를 보이며 나에게 자기의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정말로 그는 여동생을 뒷좌석에 태우고 나타났어. 뭐라 인사를 주고받을 새도 없이 얼떨결에 앞에 앉은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지만 차에 탈 때 살짝 본 그녀의 미모에 상기되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 물론 여성 인권이 최하위를 자랑한다는 한국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성에 대한 학대 및 상습적인 고문이 자행되며 결혼 전 남녀 간의 자유 연애는 흔치 않은 나라지.
따라서 항상 억압받는 느낌의 여성만을 상상하던 미노스에게 그녀의 개방적인 분위기와 밝은 미소는 좀 의외로 다가왔어. 시종일관 오빠와 떠드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나를 바라보는 설레임에 찬 그녀의 눈빛을 룸미러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지. 다카의 관광 명소인 자무나 파크에 도착한 우리. 아직까지 그녀와 나는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지 않은 상태. 뭣도 모른 채 귀여운 자태를 한 그녀의 뒷모습을 찍다 보니 그녀의 오빠 핫사는 우릴 두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의도치 않게 둘만의 데이트를 강제적으로 하게 된 우리는 그녀를 따라다니며 여러가지 놀이기구를 즐겼는데 이따금씩 그녀가 덥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면서 나 또한 조심스러움을 떨치고 그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었지. 그녀는 올해 22살로 다카에 있는 노스사우스 유니버시티에 재학 중이라고 해. 가족 구성원들이 외국에서 일하다 보니 다른 집보다는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며 운 좋게도 방글라데시에선 드물게 여성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녀는 그녀의 오빠 핫산에 대해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 이곳의 세 번째 방문이라는 그녀는 처음이 아님에도 마냥 신나 보였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조금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 어느 정도 지나니 내가 완전히 편해졌는지 꼭 구경해야 하는 곳이라며 화장실로 나를 쳐넣는 그녀. 더운 날씨에 그녀 뒤를 쫓으며 찍다가 옆에서 걷는 걸 반복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그녀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었는데 남녀 간의 교제에 엄격한 분위기라 조심스러울 만도 한 그녀였지만 나의 팔과 닿는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또한 걸으면서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자스민 향은 친구의 동생으로만 생각하려 했던 나의 이성을 어느 순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살짝 팔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촉은 짜릿한 설레임과 전율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지.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내가 살짝 손가락 끝을 잡으니 빨려 들어오듯 나의 손을 잡은 그녀. 마치 자석의 양극과 음극이 서로에 이끌리듯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던 거야. 손님을 끝까지 대접하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문화인가? 그녀는 가는 곳마다 나의 손을 뿌리치며 본인이 계산을 하려 했고 내 앞에서는 수줍은 미소를 비치며 여성스러운 자태를 유지했지만 나에게 바가지를 씌우려 하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현지 여성들에게 호감을 사는 미노스. 이번 방글라데시 여행에서 또한 다를 바 없었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이렇게나 잘 해주려 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허전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방글라데시는 전형적인 이슬람 국가. 종교적인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녀 교제는 불가능하지. 즉,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아하거나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게임의 엔딩은 정해진 상황이라는 거야. 따라서 그녀를 어떻게 대할까 망설일 수밖에 없던 미노스. 섣불리 잘해주면 경우에 따라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걸로 비춰질 수 있지만 너무나 깨끗한 그녀의 미소에 이러한 갈등은 사라지고 어느새 나는 그녀와의 추억 만들기에 녹아들고 있었던 거야.